무허가 냉동창고에 한우를 보관하고 판매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고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한우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축산물이 담긴 커다란 자루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하는 트럭에 옮겨집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쇠고기나 돼지고기로 그 양은 200kg이 넘습니다. 66살 노모 씨 등 3명이 운영한 무허가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노 씨 일당은 자신의 건물 지하에 냉동시설을 갖춰놓고 구청 허가 없이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했습니다. 현행법상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하고 유통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와 위생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창고가 비싸니까 이제 무허가를 저런 데 만든데 그런 데서 이제 그래서 승합니다. 노 씨 등은 지난 10년 동안 무허가 창고를 운영해 한 달에 최대 1,200만 원씩 모두 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에 창고를 만들어 구청과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마장동 특성이 막 밀집돼 있잖아요. 밀집돼 있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또 건물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찰은 무허가 보관 창고를 사용한 상인 64살 김모 씨 등 26명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